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꼭 버려야 하는 것들 50개! 어떤 물건들을 꼭 버려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냉장고 오래된 음식들. 두 번째, 정체 모를 약. 세 번째, 얼굴에 안 맞는 화장품. 네 번째, 항균성 비누. 다섯 번째, 구멍난 고무장갑. 여섯 번째, 일회용 플라스틱 스푼. 일곱 번째, 세 달 이상 쓴 칫솔. 여덟 번째, 고장난 충전기. 아홉 번째, 두 달 이상 된 수세미. 열 번째, 밑창 닦아진 운동화. 열한 번째, 수명 다 된 볼펜들. 열두 번째, 오래된 화장품 샘플. 열세 번째, 다 푼 문제집. 열네 번째, 끔찍하게 나온 사진. 열다섯 번째, 작년 달력. 열여섯 번째, 철 지난 계절 용품. 열일곱 번째, 향 날라간 디퓨저. 열여덟 번째, 시간 지나버린 청첩장, 초대장. 열아홉 번째,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. 스무 번째, 닳고 다른 비누. 스물한 번째, 빈 술병. 스물두 번째, 1년간 안 쓴 그릇. 스물세 번째, 관심 없는 소식지. 스물네 번째, 오래된 잡지. 스물다섯 번째, 녹슬고 금간 조리도구. 스물여섯 번째, 물건들의 사용 설명서. 스물일곱 번째, 안 쓰는 전자제품. 스물여덟 번째, 세탁소 옷걸이. 스물아홉 번째, 보풀 넘치는 스웨터. 서른 번째, 무릎 튀어나온 바지. 서른한 번째,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. 서른두 번째, 정 없는 인형들. 서른세 번째, 굳어서 끈적한 매니큐어. 서른네 번째, 영수증들. 서른다섯 번째, 기한 지난 쿠폰들. 서른여섯 번째, 누군지 모르는 명함들. 서른일곱 번째, 짝 없는 양말. 서른여덟 번째, 회생불가 얼룩 묻은 옷. 서른아홉 번째, 목 늘어난 티셔츠. 마흔 번째, 죽은 식물, 곧 죽을 식물. 마흔한 번째, 1년 동안 안 쓴 액세서리. 마흔두 번째, 쓰지 않는 장난감. 마흔세 번째, 선물 받은 상자. 마흔네 번째, 고장난 전자 제품. 마흔다섯 번째, 예뻐서 모은 컵 홀더. 마흔여섯 번째, 한번 입고 방치된 옷. 마흔일곱 번째, 부작용 있는 액세서리. 마흔여덟 번째, 부착 광고물. 마흔아홉 번째, 몇 년 지난 시간표. 쉰 번째, 현재 내 삶에 미치는 안 좋은 과거 기억. 물론 이 중에 성격, 성향에 따라서 뭐 버리지 않으셔도 될 물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진짜 뭔가 아 냅둘까 하다가 냅두면 짐이 되는 그렇죠.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쌓아두는 성격이라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어요. 오늘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